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지금 현재 북한은 김장 전투에 돌입을 했지요. 이맘때쯤이면 북한이 왜 김장 전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치를 담그는 것일까요? 한국은 평균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4인 기준으로 평균 80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요. 그런데 좀 능력이 되는 가족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톤 정도도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추와 무,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얼마나 확보하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배추 전쟁 터졌습니다. 버이언들 권총까지 꺼내들었으며 인민군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에 알려드립니다. 북한 평안북도 R 소식통과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배추 전쟁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돌입한 북한이 지금 질 좋은 배추와 질 좋은 무를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입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천군에 북한의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화물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질 좋은 배추밭, 무밭으로 가더니 이 가지고 온 빨간색 끈을 배추밭 주변에 쳐 놓더니 당에서 명령을 받았으니, 당에서 허락을 받았으니 여기에 있는 배추와 여기에 있는 무는 우리 평안북도 국가보위성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언포를 놓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미리 지정을 해놓은 여기에 배추밭, 이 배추는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모 상업관리소 돈주에게 팔린 배추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추를 키운 협동농장의 간부가 이 배추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일꾼들 돈주에게 다 팔린 배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처음에는 그러냐 하더니 보위원들이 여기서 철수하자 하고 철수하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협동농장의 간부가 야밤에 갑자기 이 전조등이 보이고 차들이 어느 한 배추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허겁지겁 책임 일꾼이 노농조기대 대원 3명을 끌고 급하게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가고 있는 그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차가 한참 빨리 도착한 이후에 차에 타고 있던 보위원들이 갑자기 그 배추밭에 배추를 사정없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없이 배추를 뽑은 보위원들은 그대로 차 위에다가 그 배추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보위원들이 순식간에 배추밭 여러 곳을 헤집으며 질이 좋은 배추들을 골라서 차에 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농장의 책임 일꾼과 노농조기대 애들이 달려와 보니 충격적으로 보위원 30여 명이 승인도 받지 않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평안북도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돈주에게 팔린 수많은 질 좋은 배추들을 몰래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책임 일꾼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거 보라요. 보이연 동무들 여기에 배추는 배추밭에 이 배추는 이미 얼마 전에 다 팔린 배추인데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망탕망탕 뽑아서 차에 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보위성 보이연 동무들이 할 행동입니까?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농장 책임일꾼의 이 소리와 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고함에도 끝도 안 하고 보이연들이 계속해서 배추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책임일꾼이 무장을 한 노농조기대원들과 함께 그 배추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배추를 도둑질하는 보이연들의 팔을 잡으며 도둑질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 배추는 다 팔린 거야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니까 갑자기 몇몇 보이연들이 권총을 빼 들고 달려오더니 야 이거 보라 협동농장 너 간부야? 우리 우리 평안북도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야. 이 지역에 있는 질 좋은 배추는 이미 우리가 뽑아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배정됐다고 이미 당중앙에서 당위원회에서 받은 거야. 그러자 농장 책임일꾼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배추가 팔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라요. 이 배추는 벌써 열흘 전에 평안북도 상호관리소와 돈주에게 팔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평안북도 당위원회에도 제출이 된 겁니다. 똑똑히 보라요 하고 손 덴지를 비춰주며 그러니까 프레시를 비춰주며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기대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보이연 동무들 배추 그만 두둑질해라 두둑질해라 하고 노동조기대원들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안전원도 갑자기 권총을 빼들고 야 너 뭐야 뭐라 그랬어 너 뭐 도둑놈 보이연들 보고 도둑놈이야 이 하면서 빼든 권총을 농장 책임일꾼과 노동조기대 대원들의 이마에 대고 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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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 이게 어디다 대고 우리는 이미 이 당에서 허락을 받은 보위원들의 보위원이 받았으며 우리 보위원들 보고 무슨 도둑놈 책임일꾼이 차분하게 도둑놈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배추는 다 팔렸으니 그만하고 차에 실은 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위원 두 명이 노동조기대에 가 들고 있던 총을 딱 빼더니 이 개머리판 북한에 이제 총박죽이라고 그러죠. 개머리판으로 농장 책임일꾼을 딱 개머리판으로 까더니 노동조기대 두 명 달려오니까 걔네들도 딱 까고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농장 책임일꾼과 보위원들 총을 뺏긴 채 도망가야 했고 밤새껏 이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은 그 주변에 있던 질 좋은 배추와 무를 싹 다 도둑질해 갔다라는 게 평안북도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황해도의 알 소식통이 전한 소식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김장철 이 김장을 담그기 위해 몰래 조를 무어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의 배추, 그 배추밭에는 첫 번째 질 좋은 배추밭에는 가로 열고 평안 남북도 배추 질 좋은 배추와 무는 첫 번째 중앙 당 기관에서 우선 가져갑니다. 두 번째 질 좋은 배추와 무는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부가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로 배당이 된 게 인민군대입니다.
그런데 함경남도에 있는 모 부대의 대대장이 밤에 4명에서 5명씩 조를 모은 이후에 대대의 후방사업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번 염장무와 염장김치 또 염장배추를 많이 담궈야 한다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날 밤 총 180명 정도가 황해남도의 땡땡 지역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배추밭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할당이 된, 그래서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이 안전원들이 이 노동조기대원들을 고용을 한 이후에 무장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을 한 그 배추밭에 돌진을 한 약 180명 정도의 인민군 군인들이 한순간에 몽둥이를 들고 또 마대짜리에 돌을 들고 휙휙 돌리면서 달려오자 사회인민보안송과 사회안전송에 할당된 그 배추밭을 지키던 노동조기대원들 7, 8명이 겁을 먹고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과 그 이하 중대장이 야밤에 대대적으로 배추와 무를 뽑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반대편에서 이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이 몰려오면서 그쪽에서도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 및 중대장 군관들이 먼저 도둑질에 참여한 이 군관들이 거기 누구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배추하고 무 가져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 경비원들까지 다 밀어냈는데 너희 뭐야? 하니까 상대 쪽에서 우리도 좀 도둑질 같이 해먹자 뭐 이런 말이 오가다가 갑자기 먼저 침투한 인민군 군인들이 몇몇이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무와 배추를 도둑질하던 인민군 또 다른 부대도 돌 던진 새끼 누구야? 돌 던진 놈 누구야? 하더니 걔네들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온 양쪽 인민군 군인들이 서로가 돌을 들고 던지고 맞고 던지고 맞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피 나오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맞붙었는데 10수명이 그 배추밭에서 아예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이에 먼저 도망을 간 노동조기대 국가보위성과 인민 사회안전송에 손전화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회안전원들이 차를 타고 10수명이 와서 너희들 다 체포하겠어. 너희 배추 도둑놈들 다 체포하겠어 하면서 공포탄 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에 대대장들과 중대장들 또 소대장들 군관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끝까지 싸움을 했던 40여 명의 인민군들 집단 난투극을 벌린 마지막까지 싸운 그 인민군 약 40명 정도를 이 안전원 사회안전원들이 현장에서 집단으로 족쇄를 철곡철곡 채우며 체포를 했습니다. 이때도 사회안전원들은 권총을 딱 꺼내 들고 우리는 이런 도둑질을 하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회안전원들이야. 너희 도망가거나 또 싸우고 그러면 방아쇠 땡기겠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황해남도의 알 소식통은 인민군 2군단 소속의 발군 군관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지금 현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인민군 또 인민들까지 나선 이 배추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